자, 4번 보겠습니다. 비상 방송 설비 화재 규제에 따라서 음향 장치는 전격에 몇 퍼센트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 요거는 쉬운 거잖아요. 자, 몇 퍼센트? 80%. 그렇죠? 그럼 우리 이제 전격을 갖다가 자, 24볼트 들어가면 요거의 80%니까 자, 19.2볼트의 전압에서 음향을 정상적으로 발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80%만 내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음향장치 기준에 따른 구조 성능 기준 요거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 요것도 이제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죠. 서술형으로. 전격의 80%하고 자, 무슨 설비와 자동화재 탐지 설비 작동과 연동해서 작동할 수 있는 것을 해라. 이렇게 자, 구조 및 성능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문제죠. 반복적으로 자주 나오는. 공기관식, 자동식 분포형 감지기 공기관을 가선할 때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감지 구역마다 공기관의 노출 부분의 길이는 몇 메타 이상이냐? 자, 최소 20m 이상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의 검출 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최대 자, 100m, 그죠? 이하. 그 다음, 공기관과 감지 구역의 각변과의 수평거리는 얼마냐? 이렇게 돼 있어요. 감지구역 각변이니까, 자, 바로 이제 벽, 이런 게 되겠죠? 요거는, 자, 1.5m 이하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기관 상원의 거리인데, 이게, 내화 구조대와 비내화 구조대. 자, 비내화 구조는 6m가 되고요. 자, 요게 내화 구조인 경우에는, 자, 몇 m죠? 예, 9m죠. 그 다음에, 공기관의 두께 바깥지름. 자, 공기관의 두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요 두께, 요 부분 얘기하는 거죠? 0.3mm 이상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바깥질은, 자, 외경은 얼마? 1.9mm 이상은 나와줘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틀리신 분 없겠죠. 이런 부분들 다 맞출 수 있는, 자, 그런 부분이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만 정확하게 작성하시면, 뭐, 5점, 서비스 점수로 받는 그런 부분이니까, 뭐,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 외에 이제 검출부의 각도. 자, 5도 이상. 자, 경사되면 안 된다. 그죠? 도중에서 분기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도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자, 7번.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종류 세 가지를 써라. 이렇게 모았어요.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종류에는 이제 뭐가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공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열 반도체식이 있고, 그 다음에 열전대식 이렇게 세 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공기관, 열전대, 열 반도체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종류가. 자, 알아두셔야 되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세 가지를 갖다 쓰게 되면 4점을 우리가 맞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8번. 200볼트형 소방설비에 접지공사를 하고자 한다. 접지는 굵기와 접지한가. 요게 이제 이전까지는 접지공사 종별 1종, 2종, 3종, 특별 제3종 이렇게 구분이 됐고, 소방에서는 대다수가 3종 접지공사 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2021년 1월 1일부터 한국전기설비 규정, 그래서 즉 KC 이 기준이라는 것이 시행이 됨에 따라서 이 접지공사 관련된 이런 이제 구분이 싹 삭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이제 시험하고는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이런 유형들이. 자, 그래서 일단 옛날 거 기준 잡으면 이제 접지형 굵기 2.5고 접지형은 105 미안데, 자, 해설에도 있듯이 이게 현재 기준에는 맞지 않는다. 아셨죠?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접지가 전부 다 뭘로 바뀌었냐면 바로 저압계통이니까. 개통 접지라는 걸로 이제 변화가 됐다라는 얘기죠. 개통 접지로. 자, 저압 쪽에 개통 접지가 이렇게 구성됐는데요. 자, 요게 이제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자, TN 개통이 있고, 그 다음에 TT 개통이 있고요. 그리고 IT 개통. 자, 요렇게 되어 있고, 자, 전원 쪽에 이제 접지를 할때 자, 개통 접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변압기 중성점 접지. 자, 이게 있고, 그 다음에 필의 접지가 있죠. 필의 접지.
자, 필의 접지가 있고, 뭐, 통신 쪽에 이제 있는 이제 통신 접지.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돼 있어서, 옛날에 있던 이제 이런 부분, 1종, 2종, 뭐, 3종, 그 다음에 특별 제3종, 이런 것들은 싹 없어지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되다 보니까, 우리 최소한 요 개통 접지의 종류 세 가지 정도는 이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이론의 동력 설비 부분에 설명을 좀 해놨으니까요. 그거 위주로 좀 보시고, 요런 것들은 그냥, 옛날 거니까. 자, 그냥 가볍게 넘겨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TN, TT, IT 개통. 자, 요렇게 구성이 된다.